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제가 오늘 또 끝내주는 트랙을 하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이유는 조금 저의 개인적인 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듯이 내일은 제가 한국에서 제일 큰 힙합 음악 페스티벌인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 2022를 갑니다. 이 래퍼의 팬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JP the Wavy입니다. 바로 JP the Wavy가 어떤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아 역시나 인상이 깊어가지고 또 처음 보는 래퍼의 뮤직비디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재밌게 시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옌타운 일본 힙합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볼 수 있는 유명한 그 크루? 레이블인 옌타운이 있죠. 옌타운에 머니홀스라는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바로 스스미라고 이렇게 읽던데 이거 번역을 해보니까 앞으로 가라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재밌는 트랙이에요. 피처링에 JP the Wavy와 유르프와 갱의 네네가 여기 피처링을 했습니다. 유르프와 갱을 또 언급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심지어 저는 유르프와 갱의 그 한국 내한 공연을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본 힙합에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진짜 독특한 음악을 보여주는 그 듀오예요. 거기에 여성 멤버인 네네가 여기 참여를 했고 JP the Wavy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JP the Wavy의 공연까지 보면은 네네 퍼포먼스와 JP the Wavy의 퍼포먼스를 모두 다 한국에서 직관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다시 이 뮤직비디오 얘기로 돌아와서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곡 자체도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 이제 그 신발 관련된 스니커즈 관련된 채널에 일본 힙합의 대부였던 지브라 형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지브라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일본 힙합은 요즘에 새롭고 신선한 래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씬이 뭔가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를 봤는데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일본 힙합이 진짜 요즘에 신선한 래퍼 흥미로운 래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진짜 끝내주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힙합과 함께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정말 좋은 퀄리티의 비디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oney Horse의 Susume featuring Nene and JP the Wavy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저 이 래퍼 래핑 듣고 중독됐어요. 그 약간 특유의 플로우를 탈 때 약간의 그 레이지함이 있거든요. 야, 이게 진짜 매력적이더라고. 오. 아, 연출 보세요. 졸라 하이파다 진짜. 되게 그 칠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게 이지하게 랩을 뱉는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 에이 에이. 오. 이 중독적인 한마디. 스스미. 오, 스크래치가 들어가니까 좀 근자에 볼 수 없는 약간 사운드잖아요. 요즘 힙합 음악에서 디제잉 스크래칭 들어가는 게 이제 웬만하면 잘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신선한 것 같아. 아, 네네. 래핑이 되게 좀 날카로우면서도 듣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의 랩이 한국 힙합
힙합 래퍼들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어떻게 보면 좀 바이브가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한국 힙합 래퍼들은 그래도 좀 랩 스킬이 뭔가 날카롭고 좀 강한 느낌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탓인지. 그래서 여성 래퍼들도 요즘 보면은 랩들이 되게 빡세게 랩하는 래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오, 되게 그 자신의 섹시함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더라고. 제가 이건 공연 가서도 봤거든요. 머니홀스의 랩과는 또 반대되죠. 되게 뭔가 걸음걸이가, 여기 세 명의 걸음걸이가 있잖아요. 마치 스누비 이렇게 부드럽게 사뿐사뿐히 씨워킹 하는 것처럼 걷는 그런 느낌이야. 아, 제가 봤을 때 뭐 패션이든 랩이든 음악이든 아마 제일 트렌디할 거예요. 일본 힙합 트렌디의 최전선에 JP The Wavy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아, 랩이 지루할 틈이 없어. 아, 진짜 세 명의 래퍼가 다 돕해버리니까 진짜 트랙이 끝내준다. 스스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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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이거는 뮤직비디오도 그냥 간지가 막 엄청나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세 명의 래퍼 랩들이 다 쩔 수가 있죠. 이 머니홀스라는 래퍼는 그냥 랩이 되게 약간 레이백하는 느낌이 있어요. 플로우에서 칠하고 그느적그느적한데 되게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 그리고 내내는 날카로운 칼처럼 이렇게 플로우를 꽂는 느낌이 또 인상적이었고, JP The Wavy는 낮은 목소리로 중저음의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걸로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뱉는 게 너무 끝내줬고, 야, 이렇게 춤이 절로 나오는 약간 그런 트랙들 있잖아. 죽입니다 진짜. 와, 이 비디오 연출도 한몫하는데 트랙 자체가 뭐 아마 세상 트렌디한 것 같아.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JP The Wavy의 팬이니까 이제 토요일날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 가면은 이제 라이브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퇴근하면서 JP The Wavy의 그 트랙들을 한번 이렇게 정주행을 쫙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추가를 해야겠어. 네, 어, 머니홀스 기억하겠습니다. 랩핑에 너무 반했어요. 와, 뭔가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유니크한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래퍼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머니홀스의 랩 스타일 진짜 유니크한 것 같아. 스스메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걷는데 되게 좀 칠한 바이브로 걷잖아요. 약간 스누비 크립워킹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